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오늘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여기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주님 세상에있을 때 수천 명이 따라다녔죠. 겨우 남은 사람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축제가 참 많았던 거죠. 그 이상 다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록된 대로는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120명. 상당히 적은 수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 못 받는 사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120명은 인정이 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나머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았다 할 수가 있죠. 또 그걸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에 응했다. 여기 두 가지 성경에 대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기록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당연한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이 다윗 입을 통해서 말씀한 성경이다. 성경은 성령님이 쓰기는 다윗이 썼고 다른 사람이 썼지만 성령에 대해졌다. 이건 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증거지요.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응했다. 성경 응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거의 다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된, 또 성취가 되고 있는, 성취가 될 이런 말씀을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역사가 성경에 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예를 주님이 오신 자체가 성경 예언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을 통해서 처녀에게서 베들레헴 나신 게 전부 성경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의 예언이 글자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은 쓰신 분은 여러 부류의 여러 시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쓰여졌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 대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그 영감이 대필이 아닐지라도 주님 불러 쓰신 물론 아니죠. 그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대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절에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따로따로 풀 것이 아니니 전체를 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전달 방법이 생활 경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말씀한 것도 있고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가라사대 그렇게 그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또 성경은 거의 다 예언이기 때문에 많은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제정서 볼 때도요 성경의 예언의 안경을 쓰고서 이렇게 봐야 아하 이거 저런 거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언을 얘기할 때는 이거 저건가 하고 이렇게 살피는 건 좋지만 그 절대적으로 이게 저거다 얘기하는 건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저건지 모르겠다. 뭐 같은가 하면요. 예언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그 부산에서 제주도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갈 때 부산에서 제주도를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제주도의 모습이 점점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수록 더 확실히 보이는 것처럼 예언도 예언한 그 때가 되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거라고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되고 자세히 보고 이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그 많이 성취가 된. 그래서 마태 보면 그 이사야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 응했다 이런 말씀 많아요. 응했다.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경에 많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 에스겔서에 스가랴에도 많이 있는데 그 특별히 그 오늘날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 흩어지잖아요. 신명기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전할 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세계 각국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 흩어졌잖아요. 또 그 사람들 다시 곧 도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 이게 너무나 뚜렷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잖아요. 1948년대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약 19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기적이죠. 2000년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금 자기 나라 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예언의 성취의 일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잘 몰라요.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 경륜 관계없이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하는 경륜은 끝이 났고 교회가 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경륜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경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님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의 세계하고 흩으신 거예요. 이대 70년에. 그런데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37장에.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도 보여져요. 살 소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으세요. 인자 이 뼈들이 살겠냐, 능히 살겠냐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예언할 때 이 뼈들이 이 뼈에 서로 들어맞고 또 이 그 살이 오르고 또 이 그 피부가 덮이고 형태로 완전히 이루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이 그것까지 선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정치적으로만 회복이 된 거예요. 영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영적 회복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장에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자기 시장 뽑아 죽였거나 깨닫고서 회개를 해요. 민족적으로.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대로 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그들이 그 회복을 지금 예언했는데 반쯤 예언이 됐다. 정책은 회복은 되어 있는데 영체복은 안 되어 있다. 영체복 앞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성취가 됐구나. 또 38장에 보면 그 북방에 있는 왕이 그 중도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친구가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바사가 있고 이티오피아가 있고 리비아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다 그 반복하는 민족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지금 전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의 예언을 보고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 많은 예언들이요. 한 번도 계속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사정 이후로.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석들 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2차대전 이전에는 핵무기 원자탄건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 말씀한 그 엄청난 이 사건들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속 상징 해석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징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해가 통당까지 검어지고 또 달이 피같이 되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게 일어나오죠. 안 될 것 같죠. 다 가능한 거예요. 요즘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뒤지고 부딪히려고 하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현상이 나요. 지금도 그런 간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핵전쟁을 하면
해가 충동까지 거머쥘 수가 있어요. 그 먼지에 의해서 또 이 그 달이 피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또 그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이 거기에 그 메뚜기로 나오네요. 그 황충이 나오는 황충이 그 모양이요. 그 이 모양이 말 같아요. 그 9장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에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황충의 묘사를 보면요. 말인데 몸통 말인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 이게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그 야화에 나왔어요. 이 짐승과 사람을 결합해서 괴물을 나올 거다 한 걸 예상해서 한 건데 지금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생명 그 합성하는 걸 윤리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생명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그게 다 가능한. 또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봤잖아요. 그게 오른팔과 이마에 봤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이 오른팔에 그 칩을 넣어가지고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2차 대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무슨 말씀이 그 글자에도 이루어지게 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는요, 이 계시록을 상징 해석하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2차 대전 전에는 그러한 이 핵무기가 이 그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 상징을 해석하는, 지금 상징을 해석하는 연약제 전부 문자적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한 말씀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년 환란도 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휴거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천년왕국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계시록을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이것이 버젓하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있는데 이런 마당에서 계시록이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정에 보면 너무나 그림이 잘 맞아요. 앞으로 일어난 이들과. 지금 우리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마는. 그러니까 예언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1900년 만에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안 하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내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은 마치 24장 예언한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했지만 무화과나무가 이 비유잖아요. 어디를 비유해요? 이스라엘 민족 비유하는 거거든요. 성경 이스라엘 민족 비유하는 게 세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비유하는 나무, 이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 가지 연애 입술에 낸단 말은 죽어있던 것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은 경륜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이스라엘은 경륜이 따로 있고 교회된 경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상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천상 백성이고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거의 다 예언이다. 근데 예언이 많이 성취가 돼서 성경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원래 국제 정세가 증명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 말씀대로 될 거다. 그래 우리는 이세 어떻게 발전돼갈까 이 청산까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어떻게 될 건지 이래서는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건지 우리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마당에서 그 계시록이 다 이루어진 거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전혀 아니죠. 또 그 여기 이제 그 이 가린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여기 2장에 다시 가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주님의 은사에 파도록 정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도록 예정을 하고 하늘을 갈 사람은 예정했다는 말은 맞는데 지옥 가도록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거지 가룟 유다 지목해서 주님 팔도록 했다. 그건 아니죠. 주님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날까지 그 발을 시켜주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린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거기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로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채워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뽑잖아요.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하게 있는데 10절에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복음서에 이렇게 안 돼 있죠. 그 목 매달려 죽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모순이 있다. 같지 않다. 성경이 무거워단 말은 틀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가 터진 상태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의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당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떨어진 배 터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 그 사도행전은 그 떨어진 후에 배가 터진 걸 보고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해가지고 이제 그 뽑는데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이태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 소원이 하나는 바사로다 하고 변하면 유스도가 하고 요셉이여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가르되 무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수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 하더니 그가 열한 사위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 놀라운 게요 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 보이시잖아요. 이건 제비를 뽑아서 이제 확인했지만 오늘날은 물론 이렇게 하나 제법 상의하여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성령이 되어서 장로를 성령이 저득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 장로들은 성령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성령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거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감독의 자격을 보고 그가 하는 일을 보고서 주님이 저번을 목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양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니까 또 인격이 돼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 1장에 감독의 자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비 뽑아서 뭘 뽑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세우신 사람 성령이 세우시고 세운 사람들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1장이 그 이 마태를 얻는 것 끝이 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베드로가 성령 오시기 전에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했다. 바울이 유다의 빈자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6장에 보면 열두 제자로 쭉 언급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근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신 받은 사람인데 열두 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사도들 같이 모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이러한 신실하신 주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주님 확실하게 부활하신 이 사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주님이 성령 한 분의 에게 모든 것을 거시고 떠나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버렸다.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그때 삶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필요한가. 성령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중요성. 이게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제일 안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장에도 보시면요. 2장 42절 보세요.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도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힘썼다. 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저들이 당국자들한테 경고를 받고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당부를 받고서 사도들에게 도했을 때 4장 23절 이해를 보세요. 4장 23절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 문제도 인간이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말이 뭔가 하면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그대로 있잖아요. 도무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얘기 전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리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기도로서 교회 문제 해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라든지 성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병의 이름은 모른다마는 이 병균이 몸에 돌아다니면 가는 곳에 그렇게 아프대요. 이렇게 어깨는 어깨가 아프고 다리는 다리가 아프고 배로는 배가 아프고 뭐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이 똑같은 병으로 자살했다고 그러다 그렇게 괴로운 병인데 저도 자매를 봤을 때 소생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고쳐주셨어요. 온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고쳐주셨거든요. 또 한 분은 이번 뇌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분은 뇌 문제가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몇 주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근데 해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그 병이 재발한 거예요. 이 수술한 자리 다시 수술해야 되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이 합심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의 기도. 이는 두세 사람이 내면 온 것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개인 기도도 주님이 존중하기지만 교회 기도는 또 다른 거예요. 교회 기도 주님에서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날 이 헤롯이 그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교회는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간절하게 빌더라. 근데 이 세사를 부르시고 창고에 채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사를 부르시고 옥문을 여시고 건져내시잖아요. 이게 교회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가 나라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환경이 지배받는데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일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저희 교회 그 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래서 한 30여 년 전 일인데 그 해태제가 이런 데 일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일거리가 많으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그러면 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 주일날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 갔는데 전기가 나가요. 그래도 왔어요. 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이 울산에서 현대 그 전기실 하시는 분인데 그건 책임자예요. 거기도 그때 바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놀아요. 주일날에도. 근데 그분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지배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도 주로 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얼마든지 환경을 바꾸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 환경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시는 그런 일.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이 왕의 진미를 다 먹는데 그게 우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게 결심하잖아요. 왕명을 먹지 않는 걸 결심해서 먹지 않으면 왕명을 거스리기 때문에 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심을 해요. 난 양심 가책되는 일을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하겠다. 이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을 이 그 맡고 있는 그 헌관장한테 얘기해요. 우리 채식을 먹게 해달라.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왕이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채식은 우리가 더 얼굴이 나빠지면 모르거니와 다를 바가 없으면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신하 그 말을 들어요. 그 이 신하도 왕명 거의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줘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결국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은혜 입었다. 그래서 채식했을 때 채식 먹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더 얼굴이 좋잖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운 거 보세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장군이에요. 몸집을 봐도 너무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평복으로 그래서 이 돌멩이 다섯 개에다가 실팔매 하나를 가지고 가요. 난 만국의 여호와 이름은 너희가 간다.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거든요.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날 이 성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으로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걸 가는 게 하시면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이런 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기도가 다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기도할 때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배워? 다윗은 자기 직장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 곰들이 와서 그 이 새끼를 물어 가면 지금 의지하고 따라가서 싸워가지고 뺏어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 함께 하셔서 사자 이기고 곰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그 믿음이 그 근육에 큰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그런 연후에 골리앗을 본 거예요. 전쟁이 터에 가서. 내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사울왕이 갑옷을 줘도 저게 잘 맞지 않습니다. 거절하고서 그냥 돌팔매 몇 개 하고 나가잖아요. 그 이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 이 사자의 곰이 발톱에서 날 건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저 사람에서 날 건져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또 이 그 새 친구의 하나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아요. 의미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은밀한 것도 아시고 또 불가능 가능케 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관련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평범한 단체지요. 하나님이 단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체면은 모든 면으로 다른 거예요. 어느 면으로. 사랑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거룩함에 있어서나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이 기도가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 힘썼다는 말은 그만큼 의지한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의지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 마음을 전혀 기도 힘썼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일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성령으로 말씀하는 사람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나, 또 이 그 성경의 회개가 어떻게 나타났나,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시간을 그걸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